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 이번에는 벙커 탈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벙커에서 실수를 하실 때 가장 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리 찍는 스윙, 그리고 두 번째는 퍼올리려는 스윙입니다. 벙커샷에서는 스윙을 끝까지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스윙을 하다 보면 스윙을 끝까지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래를 퍼올리려고 하거나 내리 찍으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벙커샷을 할 수 있나요? 벙커샷을 하실 때는 이 클럽의 리딩 엣지 부분이 아니라 이 바운스 부분으로 스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클럽 헤드가 땅에 맞고 튕겨 오르듯이 스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아니라 이 등부분이 땅을 맞고 탕 튕기듯 그렇게 벙커샷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님의 경우는 이 거리별로 뭐 클럽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일반적인 부드러운 벙커에서는 네. 30m 이내의 거리는 56도를 사용하고요. 30m 이상의 거리는 52도를 사용합니다. 이게 모래다 보니까 일반 거리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스윙이 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거리를 이제 보내세요? 평소 스윙하는 스윙 크기의 두 배 정도 거리를 두 배 정도 더 본 스윙 크기로 스윙을 합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20m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로 40m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한다. 그러면 그 30m 이상일 때 어프로치 웨지를 잡을 때도 그렇게 거리를 측정하시나요? 30m 이상 52도 어프로치 웨지를 사용할 때는 1.5배 정도의 스윙 크기로 스윙을 해줍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40m다. 그러면 60m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한다. 네. 아, 그래야 이제 그 거리를 맞춘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개개인별로 골퍼분들의 어떤 스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좀 연습을 해서 자기의 특성을 알고 거리를 알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리별로 이제 스윙의 크기가 다른데, 자, 그러면 보통 공을 바로 치지 않고 모래를 먼저 치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모래를 쳐내야지 정확한 벙커샷을 할 수 있을까요? 네. 1,000원짜리 지폐 한 가운데 공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하고 났을 때 그 지폐만큼 디봇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1,000원짜리 지폐 가운데 있고 그만큼의 크기로 디봇을 낸다고 생각하고 스윙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벙커샷을 이렇게 할 때는 뭐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언덕이 있으면 공을 좀 띄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굴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띄우고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굴릴 때는 굴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일반 평소에 페어웨이에서 어프로치를 하시듯이 스윙을 해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이 굴러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띄워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띄워야 될 때는 일단 헤드를 완전히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 공의 위치는 왼발 엄지발가락 앞쪽에다가 위치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체중은 오른발에다가 완전히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을 띄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을 굴려야 될 때와 띄워야 될 때 어떻게 샷을 하는지도 알아봤고요. 그러면 프로님의 레슨을 받았으니까 직접 연습을 해보면서 벙커샷을 좀 완성해 보겠습니다.